오늘은 크리얼리티 K1 맥스 프린터 제품입니다. 제품 소개에 앞서서 이 크리얼리티 회사가 어떤 곳인지 정도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중국의 선전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이 크리얼리티는 현재 3D 프린터 판매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업계 최고의 규모를 가진 회사입니다. 크리얼리티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FDM 프린터 이외에 레진 3D 프린터, 3D 스캐너, 레이저 조각기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며 이 100개국 이상에 판매를 하고 있고 15,000제곱미터, 즉 45,0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입니다. 아주 크죠. 2014년 설립이 되었고 약 10년 정도 된 기업인데 현재 1,7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그중 300명 정도가 R&D 인력입니다. 어마무시한 인력으로 인해 현재 56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초기 창업자 멤버들입니다. 3D 프린터를 구매할 계획인데 이것저것 비교가 싫고 나는 공유되어 있는 모델링 파일만 출력해서 사용할 목적이다 라면 리뷰 안 보시고 이 제품 바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면은 아주 큰 박스에 배송이 되어 오는데요. 크기가 이 가로 50, 세로 60, 폭 50cm로 실제로 받아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제가 한번 앉아보았는데요. 딱 봐도 사이즈가 크죠. 집에 공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 제품은 이 필라멘트를 녹여 바닥부터 층층이 쌓아가는 방식으로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되는 공간에 두셔야 합니다. 저는 집안에 두고 환기를 안 시키면은 살짝 눈이 맵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K1 맥스 프린팅 최고 출력 사이즈는 300, 300, 300입니다. 이 제품은 이 맥스 제품이기 때문에 저 정도 크기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K1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220, 220, 250mm입니다. 사이즈뿐만 아니라 이 맥스 제품이 AI 라이더 센서와 카메라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은 저는 무조건 이 맥스 제품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을 바로 꺼내 볼게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정말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서 배송이 되어 오는데 웬만해서는 이 배송 사고는 거의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조립된 상태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등 몇 가지만 조립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하단부의 디스플레이 컨트롤 부분인데요. 조립 케이블 부분을 조심해서 연결을 해 주어야만 하고요. 디스플레이를 장착 후 살짝 아래로 누르고 프린트 커버를 닫을 때 걸리지 않는다면은 조립을 완벽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폐문의 손잡이입니다. 그냥 K1 제품과 다르게 이 맥스 제품은 손잡이를 직접 달아야 하더라고요. 돈은 더 냈는데 말이죠.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잠금 볼터를 3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린트를 정상 사용하기 위해서 꼭 잠금 볼터를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필라멘트 거리를 끼우고요. 필라멘트 끝을 45도 정도로 잘라서 쑥쑥 끝까지 밀어 넣으시고요. 익스트루더 버튼 누르셔서 필라멘트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원을 켜고 이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를 터치하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이 프린터 하드에 들어있는 파일을 해보셔도 되지만 컴퓨터 혹은 휴대폰에서 크리얼리티 클라우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초기 세팅을 해보고 느껴진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크리얼리티 제품은 기존에 출시되었던 프린터들과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이 디테일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챔버형 제품이라는 점이 이 기존 제품들과는 다른 완성도 높은 완제품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소소하게 이 프린트 고무 발판이라든지 이 테프론 튜브를 잡아주는 모듈, 이 컬러 LCD 패널 등 조금 더 이 구매자를 배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한 오토레벨링입니다. 기존 3D 프린트에는 없는 최신 기술인 AI 라이다 센서로 아주 정확한 배드 레벨링이 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제 갓 입문자라면은 모르시겠지만은 기존의 3D 프린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배드 레벨링 작업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숙련자들도 굉장히 귀찮아하고 조금은 어려워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사실 초보자에게는 그리 쉽지만은 않아서 처음 입문자들이 입문했다가도 포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레벨링이 잘 되었냐 못 되었냐 차이로 출력물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이죠. 아예 실패하기도 하고요. 레벨링 외에도 출력 실패를 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것까지 신경을 쓰자면 정말 돌아버리죠. 하지만 K1 맥스 제품은 자동으로 레벨링을 해주기 때문에 입문자가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맥스 제품이 입문기라면 불편함은 못 느끼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큰 장점은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파일을 일일이 USB에 옮겨 담아 출력 실행을 할 필요가
필요도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아 그리고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자동으로 펌웨어도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좋더라고요. 실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한국어는 없고 영어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맨날 사용하는 기능만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부분은 아니에요. 제품을 세팅 후 배를 한번 출력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미친 속도로 출력을 해나갔습니다. 잠깐만 보죠. 몇 배속일까요? 지금 보시는 속도는 결코 배속을 한 속도가 아닙니다. 어마무시하죠. 데스크가 흔들흔들하는데도 XY 좌표 지점이 엇나감 없이 출력이 되는 것이 정말 엄청난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나중에는 이 좀 더 흔들림이 적은 테이블에서 출력을 해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출력한 배는 이 물에 뜨지 않습니다. 제가 기존의 벤브랩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벤브랩 프린터로 출력한 출력물과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퀄리티 차이는 사실 느껴지지 않았고요. 둘 다 훌륭한 출력물인데요. 이 출력물만 놓고 따지자면은 K1 Max 제품이 5분이 더 빠른데 같은 퀄리티였기 때문에 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출력물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새로운 프린트가 생긴 기념으로 이것저것 한번 또 프린트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제품도 출력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았고요. 메모리 카드 USB를 보관할 수 있는 제품도 출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자글이 등 정말 출력하고 싶은 것이 한가득이었는데요. 다들 처음으로 프린트가 생기면은 저처럼 뭐 그러실 것 같은데 아직 모델링을 할 줄 모르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 신기 버스라든지 여러 프린터 파일 공유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뽑아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무용 제품과 주방용품도 있고요.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하시면은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볼트와 너트 제품도 출력이 가능해서 이 알맞은 곳에 사용하면은 정말 유용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이디어가 넘치는 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료인 파일도 있고요. 유료로 또 돈 주고 구매해야 하는 파일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 모델링을 잘 공부해서 잘 하신다면은 이 업로드를 하셔서 소소한 용돈벌이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고퀄리티의 출력물을 한번 뽑아보자 해서 출력해본 출력물인데요. 이 바이스 공구 같은 건데 처음에 출력 시에는 몰랐는데 이 조립을 완성하려면 피스가 몇 개 필요하긴 했지만은 피스 이외에는 전부 출력물로만 되어 있어서 뭔가 필요는 없지만은 이 남자라면은 한번 출력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뭐 언젠가 쓸모가 있겠죠. 이렇게 무언가를 물려서 사용을 하는 공구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출력물을 출력을 해보면은 이 3D 프린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깐 제가 실패한 출력물을 보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력을 했는데 다 출력을 하고 보니 이 뒤쪽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러게요? 몇 번을 출력해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배드에 이렇게 놓고 출력을 했는데 이 각도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저 부분은 이 바닥면이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허공에 필라멘트를 난사를 해버리니 저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 3D 프린트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K1 Max 프린트 제품 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좀 해보았는데요. 며칠 사용해보니 정말 멋진 프린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좀 더 많이 사용한 이후 리뷰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